판사님! 20년이요? 검사 구형보다 많잖아요. 감히 내 앞에서 판결을 들먹거려? 피고인은 결혼 10년 내내 폭행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. 기어코 찾아내 갈비뼈를 부서질 정도로 밟았고 혁대로 마구 때렸다니까요. 맞을 짓을 했잖아. 피고인도 칼로 찔렸어요. 자기 방어하다 벌어진 일 아닙니까? 이러니까 여자들이 안 되는 것. 법정에 분내나 풍기는 것. 내가 내린 판결은 신이 내린 판사라고 무조건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! 그 여자 몸에 상처 하나라도 나는 날에 난 내 손에 죽는다. 사무관! 사무관, 혹시 사귀는 사람 있나?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? 어, 반응이 과한 거 보니까 없나 보네. 사건 조사하러 간다더니 핑계네. 둘이 있으니까 본색 딱 나오고. 근데 반말? 맞아서 그런가? 날 때린 여자라 그런지 좀 편해. 같은 시간에 어디에선가 사무장님, 아유 일찍 나오셨네요. 네. 야근하셨구나. 그지요? 아, 네. 아, 야근을 하느라고 온몸이 뻐근하네요. 저기요, 변호사님하고 무슨 관계예요? 동료 관계다. 진짜 동료 관계. 나 못 봐. 야, 이거 뭐야? 죄송합니다. 숨겨야 할 게 자꾸만 늘어나네. 왜 안 마셔? 아까부터 나만 마시잖아. 나 안 취했어. 마셔! 그만 마셔. 또! 취하니까 되게 귀엽구나. 조심하셔. 아, 쉬어. 아빠, 아, 나 술 마셨어. 안녕하세요, 아버님. 들어가자. 그만해. 마 참수, 당신은 절대 가족이 뭔지 몰라. 많이 흥분했어. 잘 바래다줘. 양 맞았어? 맞지? 우리 엄마 어딨냐고. 나와. 모든 게 다 복수 때문이었어. 나를 지켜본 것도, 나를 무법으로 봄에 오게 한 것도, 당신은 오로지 복수만 생각한 거야. 이제 봉변 당신 못 믿겠어. 납치되어 사망했던 걸로 알려졌던 피해자 노현주 씨입니다. 노현주 씨는 18년 전 저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입니다. 그리고
저의 어머니십니다. 제 어머니의 납치를 지시한 건 차문숙 판사님, 바로 당신입니다.